안녕하세요. 구산사회복지관 건강체조 애자 애자 화이팅 강사 김애자입니다. 오늘은 밴드를 이용해서 건강하고 튼튼한 어깨 만들기 운동 5가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 자세 만들겠습니다. 양발을 내 어깨 넓이만큼 벌린 다음 뒤꿈치에 체중을 싣고 엄지발가락을 살짝 꼬집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꼽은 뒤에 척추 쪽으로 살짝 끌어당겨 주면 되고 명치 끝은 살짝 위로 올리고 양쪽 어깨를 앞에서 뒤로 돌려서 밑으로 내리면 되겠습니다. 턱은 가볍게 당겨 주시면 준비 자세 되었습니다. 자, 어깨를 위한 스트레칭 두 가지 동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쪽 어깨 뽕을 앞에서 뒤로 돌리면 되겠습니다. 10회 실시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두 번째. 오른손을 위로 올리고 왼손으로 위가 아닌 밑에서 발꿈치를 잡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똑같이 밑에서 발꿈치를 잡고 내쉬는 숨에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깨 운동을 할 시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작 시 늘 배를 뒤쪽으로 배꼽을 당겨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양손은 항상 따봉입니다. 첫 번째 동작입니다. 밴드를 어깨 넓이만큼 잡으신 다음 팔꿈치는 옆구리에 고정을 시켜줍니다. 배꼽은 당겨주시고 등 날개가 모인다는 느낌으로 양팔을 회전시켜주면 됩니다. 호흡은 내쉬는 호흡에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10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째 동작입니다. 밴드 양끝을 잡은 다음 따봉 자세입니다. 한가운데를 양발로 밟고 양손을 45도 사선으로 올려주면 됩니다. 이때 팔꿈치를 쭉 편 상태에서 올리게 되면 어깨가 뭉치게 됩니다. 올리실 때 살짝 팔꿈치를 접는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바로 올리지 마시고 몸에서 밀어내는 느낌으로 올리면 됩니다. 이때 어깨의 높이만큼 올리시되 어깨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10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번째 동작입니다. 어깨 두 배 정도 되는 넓이로 잡은 다음 칼을 칼집에서 뽑는 느낌으로 뻗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몸통이 돌아가든지 팔이 뒤로 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10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번째 동작입니다. 밴드 양끝을 잡은 다음 가운데를 양발로 밟아주면 됩니다. 양팔을 앞으로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어깨 높이만큼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10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번째 동작입니다. 밴드를 손등 위로 올라오도록 잡은 다음 위로 팔을 뻗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 잘못 올리게 되면 어깨가 움츠러듭니다. 몸에서 밖으로 밀어내듯이 위로 올리면 어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런 느낌과 이런 느낌과 차이점 보이시나요? 밖에서 밀어주듯이 올리면 되겠습니다. 10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가지 동작을 한 세트로 세 세트나 몸 컨디션에 따라서 다섯 세트까지 매일 꾸준히 10분씩만 하시면 건강하고 튼튼한 어깨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늘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약 중에 보약은 건강이다. 오늘 보약 한 그릇 맛있게 드셨습니까? 감사합니다.